우리가 지금 일장 몰 밸런스 이제 복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아는 건데, 먼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이야기를 했고, 이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리액터의 타입마다 식이 좀 간략하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형태를 현재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건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 봤어요. 배치 리액터는 마치 화학 실험에서 플라스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었죠. 리액션 믹스처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이런 게 없었어요. 오늘은 리액션 믹스처의 흐름이 존재하는 지속적으로 리액션 믹스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플로우가 있어요. 이러한 리액터들에서 어떠한 종류의 리액터가 있고 각각의 리액터에 대해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걸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리액터들이 소위 말해서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들의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는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있고 가정은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어떤 화학종의 농도, 특정 지점에서 어떤 화학종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먼저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소위 CSTR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이렇게 불리우는데, 도식화해서 그려놨지만 이 리액터가 배치 리액터하고 다른 점은 리액션 믹스처 들어가는 놈하고 나가는 놈, 이 플로우의 출구와 이 배출구,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출구, 요게 뚫려져 있다. 이것만 다르지 뭐 배치 리액터와 다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이거는 그냥 파이프예요. 근데 이 파이프를 리액션 믹스처가 지나가게 되면서 리액턴트의 농도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고 프로덕트의 농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반응기예요. 그 다음에 PBR, 그래서 패키드 배드 리액터라는 게 있는데, 이 패키드 배드 리액터라는 건 PFR하고 사실 마찬가지 리액터인데 그 안에 촉매가 충전돼 있는 거예요. 그걸 PBR 이렇게 불러요. 이두 가지 리액터는 그래서 둘다 튜블러 리액터고, 이 CSTR은 배치 리액터와 아주 유사한데,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출구가 뚫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뻘겋게 해놓은 것처럼 주의할 점은 기본적인 가정은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다룰 텐데, 아마 1학기 내내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할 텐데,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이 CSTR 전체에 걸쳐서 농도가 일정하다. 이 PFR 전체에 걸쳐서 농도가 일정하다. 또 PBR 전체에 걸쳐서 공간적으로 어느 지점에서도 농도가 일정하다. 너희들 얼굴 찍히고 있다, 지금. 늦게 온 학생들. 라는 걸 의미하나요? 공간적으로 어느 지점에서건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나?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동작한다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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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도 농도가 다 똑같다. 리액턴트건 프로덕트건 간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Steady State라는 말은 예를 들면 특정 지점, 요 위치에서의 농도가 시간이 바뀌어도 안 변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농도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인데 두 가지 변수 중에서 시간에 대해서는 안 변한다라는 거야, 요 지점에서의 농도가. 하지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만약에 이 전체의 농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치 배치 리액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믹싱, 퍼펙트 믹싱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스테디 스테이트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으로 어느 위치에서건 화학종 J의 농도가
똑같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모든 위치에서 농도가 다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특정 위치, 요 위치에서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 요 위치에서의 농도도 안 변한다. 다만 요 농도와 요 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혼동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먼저 CSTR부터 봅시다. CSTR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스터링 해주고 있는 탱크 리액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입구와 출구가 있죠. 생긴 거는 뭐 배치 리액터하고 마찬가지로 생겼어요. 다만 인렛과 아울렛 포트를 뚫어준 것뿐이에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 집어넣어주는 포트를 두 개를 뚫 수도 있어요. 뭐 리액턴트 A와 B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뚫어줄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를 믹스드 플로우 리액터, 그래서 MFR이라고도 부르는데, 나는 이번 학기 내내 그냥 CSTR이라고 부를 거예요. CSTR 또는 뭐 여기 백믹스 리액터라고도 불러요. 이 반응기는 주로 액체 상태의 반응을 할 때, 액체 반응에 주로 쓰여요. 배치 리액터는 파일럿 플랜트 같은 데서 소량 합성할 때 쓴다고 했었죠? 이 CSTR은 액체 상태의 반응에 주로 쓰여요. 자, 그러면 CSTR에 대해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간략하게 바뀌는지 봅시다.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도 미케니컬 스터러가 있죠? 예, 에지테이터가 있어요. 열심히 저어주고 있어요. 따라서 배치 리액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게 믹싱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CSTR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간략화할 때, 심플리파이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는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믹싱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화학종 J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도 안 변하고 일정하고, 그다음에 뭐야? 위치에 따라서 본관적으로도 농도가 다 똑같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시간에 대해서도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일으킬 때, 뭐, 그 리액션 믹스의 온도 또는 화학종 J의 농도 또는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CSTR에서 우리가 가정하는 바예요. 따라서 이 모든 변수들은 어느 위치에서건 CSTR의 안쪽에 어느 위치에서든 다 똑같아요. 어느 위치에서건. 따라서 이두 가지 가정이 타당한 조건에서 우리가 CSTR을 운전하고 있다면 아웃플로우를 위한 엑시트 포트, 이제 빠져나가는 출구, 배출구, 그 부분을 어디에다 뚫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어디에다 뚫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안에 어디에서건 다이 variable들이 같아요. 어디에다 뚫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건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고,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퍼펙트 믹싱이 아닐 거고, 또는 non-steady state operation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화학종에 대해서 소위 뭐그 residence time distribution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을 거니까 이건 그냥 무시합시다. 일단은 쉬운 거, 이상적인 상황, 쉬운 상황, 요거만 일단 생각을 합시다. 자, 이게 general mole balance equation이에요. inflow rate, outflow rate, generation rate, accumulation rat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화학종 J의 generation 텀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요 generation rate은 만약에 화학종 J가 product라면 요 텀이 플러스가 되겠지만, 화학종 J가 reactant라면 요 generation rate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화학종 제2의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는 텀이에요, 요 텀은. 자, 기본적인 가정이 스테디 스테이트였으니까, 요게 0이어야 되죠. Accumulation rate이 0이어야 돼. 시간에 따라서 얘 몰수가 바뀔 수가 없죠. 일정해야 돼요. 이거 0이야. 우변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perfect mixing이라고 했으니까, 요 텀이 좀 간략화될 수 있죠. 원래 여기에서 반응 속도 R은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perfect mixing을 가정을 하고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포지션에 따라서 원래 다른 함수인데, perfect mixing 상황에서는 R을 이제 상수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R을 바깥으로 빼고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유텀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이 식을 그냥 우변으로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해서 쓰면 그냥 이거지 뭐. 그렇죠?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아마 우리 딸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이 정도는. 이게 바로 CSTR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굉장히 간략화됐죠. 쉬운 식으로. 단 이식이 얻어지는 과정에서 가정은 스테디 스테이트, 그 다음에 퍼펙트 믹싱. 이두 가지 가정 하에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단순화돼요.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리액턴트 A가 일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들어갈 때 FA0라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니셜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FA0였다면 나중에 리액턴트가 이제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줄어들 텐데, 얘네들 간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지. V는 여기 J 자리에다 A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요게 뭐몰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CSTR의 디자인 이퀘이션, 리액터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디자인 이퀘이션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볼륨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 CSTR의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초기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FJ0일 때, 나중에 반응이 끝나서 튀어나올 때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FJ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볼륨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리액터 사이징을 할 수가 있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식을 디자인 이퀘이션 포 CSTR 이렇게도 부르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야? 이거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이 값은 알죠. FJ0. 이 값은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배출구 쪽에서, 출구 엑시포트 쪽에서 뭐 화학종 제2의 농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겠지. 그런데 이 볼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rate law를 알아야 돼요. 이 속도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치 리액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리액터 사이징을 하기 위해서 그 속도식이 필요했고, 속도식에 관한 거는 뒤에 가서 따로 챕터를 나눠서 공부한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뭐, 간단한 수식을 또 써보라는 건데,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FJ, FJ가 지금 화학종 제2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죠. 이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그 농도로 바꿔주는 식이 어떻게 될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험에서 뭘 아냐 하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알아요. 액체 반응에 주로 쓰인다고 했죠. 따라서 단위 시간당 몇 리터를 흘려보내는지 우리가 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알게 돼요. 그러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FJ 사이의 상관관계는 식이 이렇게 돼요. F는 CV예요. 농도에다가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곱한 게 바로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우리가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알고 초기의 농도를 알면, 초기 농도, 화학 반응 일어나기 전에 초기 농도를 알면 초기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알수 있겠죠. 이 값은 당연히 알고 있는 값이야. 우리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알면 C를 알고 C를 알면 F를 알고 이렇게 서로 상관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된지는 단위를 보면 알죠. 얘는 molar flow rate이니까 mol per time이고 농도는 mol per volume이고 요게 volume per time이니까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같죠. 네. molar flow rate F는 CV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CSTR의 이 디자인 이퀘이션, 몰 밸런스 이퀘이션,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농도 가지고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이식이나 똑같은 식이에요. 자, 질문?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간에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튜블라 리액터로 갈 거예요. 튜블라 리액터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주로 다룰 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는 PFR과 패키드 베드 리액터라는 PBR 이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냥 파이프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장 견학 같은 걸 가게 되면 공장에 뭐 이런 걸좀 보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뭐가 파이프가 막 이렇게 꼬여 있어. 예. 이게 리액터예요. 이 튜블라 리액터 역시 생겨 먹은 거는 이제 실린더 모양의 파이프들이 막 적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주로 어디에 쓰이냐 하면 가스 페이즈 리액션에 쓰여요. CSTR은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에 주로 쓰이고 PBR, PFR 이러한 튜블라 리액터들은 가스 페이즈 리액션에 많이 쓰여요.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이게 그 PFR이든 PBR이든 어떤 이제 리액터예요. 그래서 파이프가 이렇게 있죠, 지금. 그러면 리액션 믹스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리액터의 길이를 자꾸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쭉 지나갈 거 아니야. 긴 길이를 경험을 하면 할수록 리액션 믹스처에 있는 리액턴트들이 이 리액터 안에서 이긴 길이를 경험하고 지나가면 갈수록 리액터의 농도는 줄어들고 프로덕트의 농도는 늘어나게 돼 있는 이러한 반응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스테디스테이트라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또 다른 가정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농도는 리액턴트건 프로덕트건 그 농도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길이를 longitudinal direction으로 길이 방향으로 얘네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flow down 할수록 농도가 변한다. 그리고 axial direction으로 이 길이 축 방향으로 지나갈수록 농도가 변한다라는 거고 이게 파이프면은 여기에 반지름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길이에 수직한 cross section이 있겠죠. 거기 radial direction 그게 이제 반지름 방향이죠. radial direction으로는 그 차이가 없다. 농도나 반응 속도나 velocity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뒤에 가서 여기 바로 나오네. 그 의미를 이제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튜블라 리액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는 걸 봅시다. 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는 건이 안에서 리액션 믹스처의 플로우가 있는데 그 플로우, 그 유체는 플러그 플로우다라는 거야. 그러면 플러그 플로우라는 게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모델이에요. 우리의 관심사인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안에 지나가고 있는 유체의 빌로시티 프로파일, 그러니까 유체들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어떤 놈은 빨리 지나가고 우리 왜 단거리 경주하면 예선전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가운데 레인을 그 지정받고 예선 성적 안 좋은 애들이 바깥쪽으로 뛰죠. 그래서 실제 뛸때 보면 가운데가 빨리 가고 양쪽 끝에가 천천히 가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그렇게 되잖아. 그죠? 요런 거는 플러그 플로우가 아니에요. 플러그 플로우는 뭐냐 하면 8명이 뛰면 전부 다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군인들이 8열 종대 앞으로 갓 하면 전부 다 착착착착 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플러그 플로우예요. 전부 다 손잡고 간다라는 거야. 어느 놈 빨리 가고 어느 놈 천천히 가고 하는 거 없어요.
플러그 플로우는 전부 다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따라서 플러그 플로우에서는 화학적 J의 농도는 화학적 J의 농도가 됐든 뭐 빌로스티가 됐든 뭐 온도가 됐든 그 어떠한 베리어블들이 이 축 방향, 길이 방향으로는 달라요. 길이 방향으로는 다를 수 있어. 여기는 뭐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농도도 다를 수 있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플러그 플러우라면 최소한 이 그 반지름 방향, 이 레디얼 디렉션으로는 이쪽으로는 다 일정해서 다 손잡고 간다라는 거야. 이게 플러그 플러우예요. 자,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플러그 플러우에서는 그 빌로시티, 농도, 온도, 리액션 레이트 이런 거에 그 반지름 방향으로의 어떠한 그 변동은 없어요. 일정하다. 반지름 방향에서는 다 그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PFR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를 갖다가 요 컨티뉴어스 튜블러 리액터라고도 부르는데 나는 학기 내내 PFR이라고 그냥 부를 거예요. 이 PFR에서 우리가 하는 주요 과정은 두 가지. 뭐였어, 이제? 하나는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다. 또 하나는 레디얼 베리에이션이 없다. 그죠? 예. No radial variation. 이 두 가지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하에서 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단순화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단순화되는지. 먼저 steady state operation 하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 0, 우변은 0이죠. accumulation rate는 0일 거고 이게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요 반응 속도 R이 들어 있는 generation term. 요 generation term. 요 R이 steady state operation 한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건 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리고 radial variation이 없다 그랬지 이 axial direction 방향으로 이 longitudinal direction 방향으로 반응 속도가 다 똑같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서 반응 속도는 이쪽하고 이쪽 다 다를 수 있어요. 길이 방향으로 지금. 그리고 실제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예를 들면 1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칩시다. 플로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1차 반응이 일어나.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리액턴트의 농도는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죠? 리액턴트의 농도가 줄어들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 느려져요. 1차 반응이라는 건 속도 상수에다가 반응물의 농도를 곱한 거죠. 반응물의 농도가 왼편보다는 오른편이 농도가 묽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왼쪽이 빠르고 오른쪽이 느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R 값은 지금 길이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에요. 바뀌는 값이야. 따라서 이 R을 함부로 바깥으로 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못 빼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또 하는 방법은 뭐야? 네. 잘게 써는 거죠. 또 잘게 썰어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잘게 썬 다음에 이 작은 엘리먼트, 이 작은 서브 볼륨을 보면 여기가 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험한 볼륨이 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험한 볼륨이 V 플러스 델타 V라고 하면 이 작은 요만큼 요만큼의 볼륨은 델타 V겠죠. 이 델타 V, 요거를 잘게 썰면 이 델타 V 안에서는 R값이 일정하다 또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작은 볼륨 안에서는 요거 바깥으로 뺄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 안에서, 요 안에서는 뭐 대충 퍼펙트 믹싱이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상수 취급 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되죠. 인플로우, 인플로우는 여기 요 지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요 작은 서브 볼륨 엘리먼트 요 지점에서의 인플로우 레이트 그걸 표시한 거예요. FJ 어느 지점? V 지점 요 지점에서의 인플로우 레이트 마이너스 아웃플로우 레이트 우리의 관심 지점은 여기니까 여기서 나갈 때 지점이 여기죠. V 플러스 델타 V. 거기에서 나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인플로우 레이트 마이너스 아웃플로우 레이트.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레이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작은 볼륨 안에서는 속도 R이 상수 취급될 수 있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ccumulation term은 0이고 steady state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양변을 델타 V로 델타 V로 나눠서 식을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식이 속도 R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반응 속도 R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위에는 뭐냐 하면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아웃쪽과 인쪽 인플로우 레이트 마이너스 아니구나. 아웃플로우 레이트 마이너스 인플로우 레이트 한 거고 이게 그 서브 볼륨 엘리먼트의 그 볼륨이에요. 근데 요 식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촘촘하게 썰었어. 대충 썩뚝썩뚝 큼지막하게 자른 게 아니고 촘촘하게. 그래서 막 아주 얇은 동전처럼 막 촘촘하게 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식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델타 V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우리가 디퍼렌셜 폼으로 적을 수가 있죠. DV분의 DFJ로. 그래서 DV분의 DFJ가 바로 R이래요. R. 화학적 J 관점에서 표현한 반응속도 R은 DV분의 DF. 이렇게 되죠. 그지? DV분의 DF. 따라서 이거 없어졌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식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PFR,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좋죠? 아,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지? 뭐, 그냥 복잡한 거 다 없어지고, 달랑 이거 남았어요. 마음에 쏙 들죠? 간단해.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네. 리액턴트 A가 이제 여긴 화학적 J 관점에서 표현했는데, 화학적 A 관점에서 표현하면 A가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 FA0로 들어갔어요. 리액터의 볼륨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을 때 FA0인데 리액터의 볼륨을 경험하고 나면 나올 때 FA라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갖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안에서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여기서 적었던 것처럼 J자리에 A라고 쓴 것뿐이에요. 똑같은 식이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그러면 볼륨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리액터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PFR이 얼마나 이제 길어야 되는지. 네? 얼마나 뭐 요 정도면 되는지, 이만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더 길어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자, 얼마나 이게 커야 되냐 이거야. PFR이. 예를 들어서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A가 B가 되는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 PFR에서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리액턴트 A의 농도는 뭐 당연히 줄어들 거고 프로덕트 B의 농도는 이제 늘어날 거예요. 이 볼륨을 경험하고 얘네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몰라 플로우 레이시 리액턴트는 줄어들고 프로덕트는 늘어날 텐데 우리의 질문은 초기에 FJ0였어요. 리액턴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시 초기에 FA0였는데 이게 FA1이라는 값으로 이제 줄어들었을 거야. FA1이라는 몰라 플로우 레이스로 리액턴트의 농도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볼륨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필요한 볼륨 V1을 구해보자 이거야. 리액터의 볼륨 V1을 얘네들이 경험하고 나면 리액턴트가 이제 프로덕트로 바뀌어서 몰라 플로우 레이시 이렇게 쏙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려면 이 볼륨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이게 디퍼렌셜 폼으로 이제 돼 있긴 하지만 이것도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죠. 여러분들이 유도했던 것처럼 이거를 뭐 볼륨에 대해서 다시 써가지고 양변 적분하면 되죠. 양변 적분하면 돼요. 적분 범위는 리액터의 볼륨이 0, 1대부터 V1까지. V1까지. 리액터의 볼륨은 0부터 V1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때 플로우 레이트는 볼륨이 0일 때 플로우 레이트. 이게 뭐야? 이니셜 몰라 플로우 레이트죠. 그러니까 FA0고. 볼륨이 V1일 때 플로우 레이트. 그게 바로 FA1이죠.
네, FA1.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볼륨은 0부터 V1까지 적분한 거니까 좌변 적분하면 그냥 V1이죠. V1 빼기 0이니까 V1이지. 그 다음에 우변 적분한 거예요. FA0부터 FA1까지. 이거 적분해야 돼. 뭐, 요쪽에 있는 식은 요 적분 범위 그냥 위아래 바꿔서 쓴 거에 불과해요. 자, 이것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응속도식이 있어야 돼요. rate law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게 1차 반응인지, 뭐 2차 반응인지, 0차 반응인지 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한 똑같은 예제예요. 자, 매스케드 써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당장 이제 숙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샘플로 하나 내가 만들어 봤어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그 포맷을 나는 지킬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 포맷을 지켜서 해야 되고. 자, liquid phase cis trans isomerization인데 2-butene, 뭐 cis 2-butene이 trans 2-butene이 되는 이런 isomerization 리액션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A에서 B로 가는 이런 반응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문제에 주어진 거는 first order reaction이다. 아, 요거 알려줬어요. 요걸 알려줘야 리액터 사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first order reaction이다 라고 했으니까 속도 상수에다가 reactant A에 농도 CA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RA다. 리액턴트 관점에서 표현한 속도 마이너스 RA죠. 그리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이거 우리가 알겠지 당연히. 근데 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상수다. 일정하다. 뭐 많은 경우 일정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유체가 쭉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는 더 빨리 지나가고 어디는 천천히 지나가지 않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V0고 그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럴 때 농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예, 농도 프로파일을 보여줘라라는 거야. 근데 1번 문제를 다짜고짜 먼저 풀 수는 없어요. 2번을 사실 먼저 풀어야 돼. 2번은 리액터의 볼륨과 리액턴트 A의 농도, 속도 상수 그리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식을 유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2번 먼저 풀어야 돼. 2번을 풀고 그 다음에 아마 1번 그림을 그리고 3번 가서 실제 수치를 집어넣어갖고 계산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속도 상수가 0.23 per minute이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10리터 per minute, 10리터 per minute인데 문제가 뭐냐? 예. 아, 10%. 그, 농도가 10%로 줄어. 초기 농도가 리액터의 볼륨 V를 경험하고 이제 쭉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리액턴트의 농도가 10%만 남고 90%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볼륨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거 계산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을 하면 1번하고 3번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식부터 유도해 봅시다. 사실 방금 PPT에서 다 했어요. 주어진 정보는 first order reaction 속도식이 주어져 있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V0다. 이걸로 콘스탄트다라는 거예요. 튜블러 리액터인 경우에 그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죠. 그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표현됐었고 여기에서 그 first order reaction이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에다 이제 요거 대입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농도와 몰라 flow rate 지금 rate law가 주어져 있죠. 농도 가지고 따라서 몰라 flow rate과 농도의 상관관계 아까 F가 CV라며 그걸 이용을 해서 식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FA를 CV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 V,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V0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V0로 바꿨어도 되고, 이제 V0가 요 디퍼렌셜 바깥으로 나가도 되죠. 앞으로 뺀 거예요. 따라서 요식의 좌변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우변은 이제 그대로 놔둔 거죠. 요식,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주어진 정보 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레이트로 요거 집어넣어야지. 요거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예. 집어넣으면, 예, 식이 요렇게 되죠.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볼륨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변을 볼륨, 좌변을 농도로 변수 분리한 거예요. 요식. 요거와 요거를 좌우 변수 분리한 거야. 농도와 볼륨으로. 변수 분리해서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되죠. 우변은 볼륨이 0부터 V까지. 우리가 이 V를 알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볼륨이 0일 때 초기 농도가 CA0고, 볼륨 V를 지나갔을 때 농도가 CA니까. 그렇죠? 요거 적분하면 되죠.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그 로가리즘이기 이퀘이션으로 나오게 되죠. 식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거를 농도 관점에서 다시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기 농도가 CA0인데 볼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리액터 볼륨을 경험할수록 익스포넨셜 디크리즈 하죠. 리액턴트의 농도가 익스포넨셜 디크리즈 해요. 지금 이 프리에서 봤던 것처럼 반응기를 지나가면 리액턴트의 농도는 줄어들지. 당연히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익스포넨셜 디크리즈를 하는지 리니어 디크리즈를 하는지 로가리스믹 디크리즈를 하는지 그거는 몰라요. 속도식을 알아야 돼. 그지? 속도식이 만약에 1차 반응이다라고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exponential decrease를 해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으로 그릴 때 지금 이 농도 정보가 나와 있지 않죠. 이 문제에서는. 문제는 뒤에 가서 뭘 풀라 그래. CA0가 얼마라고 할 때 이 값이 요 값의 10분의 1로 작아질 때 볼륨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림도 CA0를 우변으로 보내갖고 노말라이즈를 합시다. 노말라이즈를 하면 CN을 잘 안 보이지 뒤에 CA0분의 CA를 CN이라고 하고 이게 노말라이즈 한 거죠. 그래서 CN을 그리면 이제 요걸 그리면 되겠죠. 노말라이즈한 농도 그거를 그리면 우리의 예상대로 1서부터 익스포넨셜 디크리즈를 하죠. 이렇게. 그죠? 익스포넨셜 디크리즈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문제에서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었어. 세 번째 질문이 뒤에 잘 안 보이지?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더 크게 할게요. 이거. 초기 농도의 10분의 1로 농도가 줄어들려면 볼륨이 얼마나 커야 되냐. 그거 계산하는 거죠. 속도 상수는 알려줬었고, 그 다음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도 문제에서 줬었어요. 10리터, 퍼 미닛이라고. 이게 잘못됐어요. 여기 L 3승이 아니고 데시미터 3승이지. 그냥 L이야. 이거 3승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고값 집어넣고 계산하면 100리터가 나와요. 100리터.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봅시다. 자, 이 그림을 좀 보면,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나도 이 소프트웨어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에이, 뭐 나쁜 짓을 했나 봐요. 자, 잘 안 보이겠지만 초기에는 급격하게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농도가 사실 별로 안 줄어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두 명의 엔지니어가 있어요. 어떤 엔지니어는 어휴, 사장님 이거 리액터 볼륨이 지금 보니까 리액턴트를 90%만
프로덕트로 바꾸지 말고요. 99% 바꾸시려면 1%만 남기고 99% 바꾸시려면 리액터 볼륨이 뭐 한 수백 리터 필요한데요. 이왕 공장 지으시는 김에 크게 만드시죠. 이렇게 하는 엔지니어와 어떤 엔지니어는 아, 요거 100리터만 해도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바뀌는 게 90%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리액터 볼륨 늘려봐야 사실은 프로덕트가 더 많이 생기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돈 들여서 크게 짓지 마시고 뭐 리액터 볼륨은 요만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엔지니어하고 어느 엔지니어가 이뻐 보이겠어요? 두 번째겠죠. 네, 첫 번째 엔지니어는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항상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 투자 대비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엔지니어는 설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의 유형이 어떤 식의 반응이냐에 따라서 디자인 이퀘이션 가지고 리액터 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물론 크면 좋죠. 크면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공장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기다란 그 큰 리액터를 전체적으로 특정 조건에서 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전 비용도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영리하게 리액터 사이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요 문제를 예제를 봤고 뭐 이거 본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게. 자, 그다음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PFR은 가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두 번째는 레디얼 베리에이션이 없다. 그죠? 어떤 반응 조건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레디얼 베리에이션이 없다. 전부 다 손잡고 간다. 이거였었어요. 자, 이런 가정하에서 만약에 성격이 이상한 엔지니어가 리액터 설계를 하는데 아유, 이건 뭐 미적인 것도 고려하셔야죠. 어떻게 재미없게 이렇게 직경이 똑같은 파이프 갖고 만드나요? 이왕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넓다가 좁다가 넓다가 좁다가 이렇게 미적으로 좀 만들어 보죠. 이랬다고 칩시다. 응? 이랬다고 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PFR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예요. 이것도 지금 이 PFR이 레디얼 베리에이션 없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동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작을 한다면 이 리액터는 우리가 디자인 이퀘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앞에서 유도한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예, 네, 뭐 여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슬라이드에 다 상관없다고 돼 있죠? 예. 네, 상관없어요, 사실. 이 쉐입은 이 실린드리컬 파이프의 모양, 이게 직경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얘가 플러그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다면. 플러그 플로우라는 게 뭐야? 레디얼 디렉션으로 뭐 빌로시티, 온도, 리액션 레이트 이런 게 안 변해요. 똑같아. 앞뒤로는 다를 수 있지만 손잡고 가는 애들끼리는 다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반지름 방향으로는 다 똑같은데 반지름이 커지면 어때? 줄어들면 어떠고? 아무 상관없죠? 어차피 반지름 방향으로는 걔네들이 다 콘스탄트예요. 근데 반지름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식의 리액터를 뭐 파블로 피카소 리액터라고 하는데 말장난이고요. 네. 모양에 상관없어요. 리액션 믹스처가 경험하는 볼륨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느다란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 전체의 볼륨이 아까 뭐 100리터가 필요했었지 90%를 리액턴트를 프로덕트로 바꾸기 위해서 90%를 바꾸려면 볼륨이 아까 100리터가 필요했는데 아까 우리 예제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파이프가 직경이 일정한 파이프로 안 만들고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륨이 여기까지만 가도 100리터라고 한다면 길이는 훨씬 짧아지겠죠. 예, 길이는 훨씬 짧아질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쉐입은 상관없고 리액션 믹스처가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볼륨이 100리터이기만 하면 돼. 100리터이기만 하면 모양이 서로 다른 리액터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하에서는. 우리의 가정은 뭐야? 레디얼 베리에이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여기는 넓고 갑자기 여기서 확 좁아지면 여기서
병목 현상도 생기고 뭐 와류도 생기고 막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러그 플로우가 유지가 안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서 플러그 플로우가 흘러간다면 그때는 모양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예. 패키드 배드 리액터 하나 남았어. 근데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PFR하고 똑같아. 똑같아, 진짜. 하나 빼고 똑같아. 자, 패키드 배드 리액터는 여기 뭐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먼저 이거를 봐요. 아까 이게 이제 PFR이라고 했어요. 이 직경이 50cm짜리 파이프라고 칩시다. 굉장히 작지만 상상을 해요. 이 직경이 50cm짜리 파이프야, 이렇게. 이게 PFR이면 이 PFR 안에다가 촉매를 충전시켜 놓은 게 PBR이에요. PBR. 근데 이거는 이제 좀더 그럴듯하게 뭐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에 촉매가 충전되어 있는 이 파이프를 여러 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 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버티컬하게 돼 있는 이 부분 이게 PBR이에요. 각각이다 실린드리컬 파이프들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쿨런트 전체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쿨런트들이 들어가서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가는 포트고요. 여기에 리액턴트 A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겠죠. 오케이? 결국은 이거는 PBR이 여러 개 이렇게 다발로 돼 있는 거고 그냥 PBR은 PFR 안에 촉매가 충전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PBR은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게 됐냐 하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이 PFR하고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여기는 촉매가 충전되어 있는데 이 촉매는 두 가지 촉매가 있죠. 균일 촉매하고 불균일 촉매. 뭐 불균일 촉매라는 게 결국은 뭐 고체 촉매 얘기하는 거예요.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스트. 예를 들면 뭐그 알루미나나 뭐그 실리카 이런 포러스한 알루미나 이런 거를 충전했다. 또는 뭐 플래티늄이 이렇게 박혀 있는 포러스한 알루미나 이런 걸 충전했다라고 한다면 화학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요? 화학 반응은 이런 경우에 리액션 믹스처의 벌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촉매의 표면에서 일어나죠. 왜 촉매를 집어넣어? 촉매 없이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촉매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물이 있는데 물 말고 이 안에 리액션 믹스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응이 너무 안 일어나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담그는 거야. 촉매를 넣지요. 그러면 화학 반응은 이 촉매의 표면에서 일어나요. 물론 리액션 믹스처에서도 일어나죠. 하지만 이 벌크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의 양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양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화학 반응은 촉매 표면에서만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볼륨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볼륨이라는. 아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볼륨 얘기를 했죠. 그 볼륨이 뭘 결정하는 데 쓰였었어요? 리액터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데 쓰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볼륨 V가 결국은 리액터의 볼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리액터의 볼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진도가 나온다면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텐데, 단적으로 배치 리액터라고 칩시다. 이게 배치 리액터예요. 배치 리액터에다 반응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 리액션 믹스처를 플라스크 입구까지 꽉 채워갖고 집어넣고 반응시켜요? 아니죠? 500ml 배치, 여기 플라스크에 반응시킬 때뭐한 절반 이하 정도로 아마 넣고선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500ml, 볼륨은 500ml인데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 200ml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V는 어느 거예요? 500이에요? 200이에요? 지금까지 몰 밸런스 이퀘이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V는
500이에요, 200이에요? 500이에요? 500 아니면 200이겠지. 중간으로 합의 볼까? 응? 중간으로? 응. Vx는 믹스처의 볼륨이에요. 왜? 몰 밸런스,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단순화시켜 나갔죠? 가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배치 리액터에서 퍼펙트 믹싱이라고 했잖아. 응? 그럼 플라스카 이렇게 있으면 500ml짜리인데 200ml만 우리 저기 액체가 담겨 있어요. 퍼펙트 믹싱 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쪽 요 리액션 믹스처가 없는 이쪽의 농도와 이 리퀴드의 농도가 똑같아요? 여기는 리액터도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볼륨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에요. 리액터의 볼륨은 당연히 이제 리액션 믹스처를 담아야 되는 그릇이니까 그것보다 커야 되겠죠. 뭔 얘기하다 일로 왔지? 아,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볼륨, 뭐 리액터의 볼륨이든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든 하여간 그 볼륨 갖고 다 기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는 그 볼륨이 아무 의미가 없어. 100리터짜리면 뭐해? 만리터짜리면 뭐해? 그 안에 촉매가 하나도 없으면 반응이 현실적으로 거의 안 일어나요.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촉매가 필요하고 그 넣어준 촉매의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이게 중요해요. 면적. 제일 중요한 건 면적이에요. 촉매가 제공하는 우리가 집어넣은 촉매가 제공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서피스 에어리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볼륨 대신에 이제 표면적을 가지고 촉매의 표면적을 가지고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술하면 좀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면적 대신에 뭘 쓰냐 하면 촉매의 무게를 써요. 그냥 볼륨 대신에.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각각의 촉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 하면 소위 말해서 비표면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비표면적. 단위 그램당 걔네들이 제공하는 표면적이 얼만지. 예를 들면 100제곱센티미터 퍼 그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촉매는 1g을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제공하는 표면적은 100제곱센티미터다 이런 식인 거예요. 따라서 비표면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촉매를 파는 서플라이어가 다 그 정보를 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또는 우리가 측정해도 되고. 어떻게 측정해요? 물리학 시간에 배웠지. 표면적 측정하는 거. BET. 예. BET 분석하면 되죠. 어찌됐건 그걸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볼륨 대신에 무게를 쓰는 거예요. 촉매의 무게. 충전되어 있는 촉매의 무게를 써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반응 속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RA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프라임을 붙여요. 이 프라임을 붙인 건 볼륨이 아니고 촉매의 무게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틱 리액션 PBR에서 일어나는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틱 리액션에서의 반응 속도를 만약에 리액턴트 A 관점에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RA가 아니고 마이너스 RA 프라임. 마이너스 RA 프라임은 단위 시간당, 원래는 여기가 단위 부피였었죠. 여기서 이제 부피가 아니고 촉매의 무게가 들어가는 거야. 촉매의 무게당 사라지는 리액턴트 A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여기에 촉매의 질량, 고개 들어갔을 뿐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PBR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불균일 촉매 반응이고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촉매의 무게예요. 물론 리액터의 볼륨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는 2차적인 관심사항이지 1차적인 관심사항은 촉매의 무게예요. 이거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 W라는 무게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파이프가 길고 뭐 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지만 이게 아무리 커도 촉매 그 안에다 안 넣으면 화학 반응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앞에서 PFR과 PBR은 새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빼고 그랬죠. 그 한 가지가 바로 볼륨이 무게 W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왜 똑같은지 봅시다. 볼륨 좌표 대신에 무게 좌표를 쓰는 건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PFR하고 똑같은 파이프예요. 실린드리컬 파이프인데 그 안에 촉매가 이렇게 빼곡하게 충전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PFR에서 했던 것처럼 레디얼 베리에이션 없다고 가정할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오퍼레이션 되고 레디얼 베리에이션 없어요. 여기에 이제 유체가 쭉 지나갈 텐데 다 손잡고 간다 이거야. 이렇게 사이좋게 손잡고 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반지름 단면 방향으로는 크로스섹션 방향으로는 차이가 없어. 농도든 속도든. 하지만 길이 방향으로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제너레이션 텀을 표현할 때 또 속도 R을 바깥으로 뺄 수가 없으니까 인테그랄 바깥으로 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또 이제 썰어야지. 이걸 또 썰어요. 그래서 리액션 믹스처가 경험한 촉매의 무게가 여기는 0인 지점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W라는 무게를 경험했을 거예요. 캐탈리스트 W라는 양만큼 걔네들이 경험하고 왔어. 여기서의 인플로우 레이트. 그 다음에 W 플러스 델타 W인 지점에서 빠져나올 텐데 여기서의 아웃플로우 레이트. 이 차이, 이게 이제 델타 W라는 델타 W라는 촉매의 양만큼에 의해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바뀐 정도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려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 뭐냐? 지금까지 모든 디자인 이퀘이션은 다 리액터 볼륨 갖고 했었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리액터 볼륨이라는 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과 리액터의 볼륨이 사실은 같아요. 많은 경우는. 그런데 뭐 배치 리액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를 수 있어. 자, 그래서 아까하고 수식이 똑같잖아. W인 지점에서의 인플로우 레이트 빼기 W 플러스 델타 W 지점에서의 아웃플로우 레이트 더하기 델타 W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너레이션 레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0. 이거 갖고 또 양쪽을 델타 W로 나눠 갖고 수식을 정리하면 레디얼 베리에이션 없다고 가정한 거고. 자꾸 너무 친절하게 만들어.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여기서 제너레이션 텀 이거 단위부터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촉매의 무게 델타 W라는 그 얇은 구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단위 확인해 보면 J의 몰수 그다음에 무게에다가 시간 곱한 거고 델타 W는 무게니까 결국은 화학종 J가 단위 시간당 몇 몰이나 제너레이션 되느냐? 이제 그게 제너레이션 텀이죠. 이 제너레이션 텀이 이제 더 이상 인테그랄이 아니고 이렇게 대수적인 항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양변을 델타 W로 나눠서 리밋을 취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식이잖아. V 대신에 W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dW분의 dF가 되겠죠. 그게 아까는 RJ였는데 지금은 변수가 V가 아니고 W니까 여기 프라이 붙인 것 뿐이에요. 오케이? PFR이나 PBR이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죠? 똑같죠? 여기 V 대신에 W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프라임 들어간 것 뿐이고 유도 과정이나 기본적인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에 레디얼 베리에이션 없다라고 한 가정이 다 똑같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A가 들어가서 리액턴트가 이제 줄어들고 프로덕트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러려면 그때 디자인 이퀘이션은 이렇게 된다. 이 그림에 요 알갱이들 있죠? 이 알갱이가 이제 촉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촉매. 그러면 촉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뭐 들어갈 때 플로우 레이트 리액턴트의 플로우 레이트 10몰 퍼 아워였어요. 뭐 세크라고 할까? 10몰 퍼 세크였어요. 그런데 나올 때가 0.1 뭐 몰 퍼 세크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렇게 되게 하려면 도대체 촉매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계산하려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로부터 또 적분하면 되겠죠. 촉매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냐? 이렇게 변수 분리해가지고 양변을 적분하면 되죠. W는 0부터 W까지 적분하고 우변은 FA0부터 FA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FA0부터 FA1까지, 이건 0부터 W1까지 적분한 거지, 좌변은. 그러면 이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뭘 알아야 돼요? 예. 요걸 알아야 돼요. 예. rate law, R'을 알아야 돼. 촉매 반응의 rate law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강의 이제 다 했어요. 서머리만 합시다.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그냥 몰 밸런스 이퀘이션 공부한 거예요. 처음에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이거 유도했고 리액터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죠. 처음에 배치 리액터 기본적인 믹싱이 가정이 퍼펙트 믹싱 이걸 가정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없죠. 이건 가정이 아니지. 인플로우도 없고 아웃플로우도 없다라는 건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배치 리액터의 정의예요. 인과 아웃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없어졌었고 퍼펙트 믹싱이니까 이 텀이 인테그랄로 표현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됐던 거지. CSTR 가정은 스테디 스테이트고 퍼펙트 믹싱이에요. 이 두 가지 가정 하에서 요게 0이 되고 요 텀이 간략하게 바뀌었었죠. 그렇죠? 퍼펙트 믹싱이기 때문에 R이 바깥으로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간략화됐었고 그 다음에 PBR, PFR 다 마찬가지인데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에 레디얼 베리에이션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유도한 식이 이거였었고 PBR도 똑같아. 자, 이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리액터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운 건 이 식들을 배운 거고 이거로부터 얘 적분해서 배치 리액터의 볼륨 구할 수 있고 얘 적분해서 CSTR의 볼륨 구할 수 있고 얘 적분해서 PFR 볼륨, 얘 적분해서 필요한 촉매의 무게 다 구할 수 있어요. 단 뭐를 알아야 돼? 반응 속도식, rate law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가죠. 1장 숙제. 달랑 두 문제밖에 없어. 지난 시간에도 공지했지만 첫 번째 거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답이 다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디스커션 문제인데 반응기의 종류마다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그게 왜 필요한지 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뭐 계산해서 하는 문제예요. 어찌 됐건 템플릿을 써가지고 숙제를 매스케드를 이용해서 풀어서 조별로 내도록 하세요. 내가 이거 듀데이트를 아마 며칠로 해놨지? 24일로 해놨나? 숙제를 해서 이 캠퍼스에다가 넣는데 조는 다 짜여져 있죠. 자, 조는 여기 공지사항에 팀 오거나이제이션 여기에 다 있어요. 엑셀 파일로 여러분한테 다 줬고 그다음에 숙제는 질의응답 창에 들어가서 여기다 넣으면 돼. 3월 11일이면 너무 촉박한가? 네, 너무 촉박하네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언제지? 16일 맞아요? 그러면 16일로 바꿉시다. 자, 16일까지 여기에 해놓은 것처럼 웹스케드로 작성한 보고서를 1조 답글 형태로 해서 1조라고 제목 넣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웹스케드 원본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뭐 웹스케드를 PDF로 변환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웹스케드 원본을 그냥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